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센크리티 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건 샷그리드의 리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리뷰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샷그리드 안에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리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어떻게 하면 리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샷그리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샷그리드의 리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크리에이트라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는 사용자와 그리고 리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뷰를 받는 사람과 리뷰를 하는 사람 두 명이 이제 이 안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을 위한 툴이고요. 사실 샷그리드를 알아보시거나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한테는 샷그리드가 아티스트들한테는 얼마나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툴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샷그리드 쪽에서는 이렇게 샷그리드 크리에이트라는 앱을 내보내면서 이 샷그리드 크리에이트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리뷰하시는 슈퍼바이저 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리뷰를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옛날부터 좀 사랑받고 있었던 툴인데요. RV라고 불리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비교해보면서 오늘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아티스트를 위한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크리에이트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데모를 통해서 이 크리에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크리에이트 보면 이렇게 크게 앞에 페이지에 예정과 활성 완료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리에이트에 처음 접속했을 때 내 태스크라는 항목으로 내가 할당받는 일이 기존에 올려놓은 버전 파일을 기반으로 올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전 파일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썸네일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위쪽에 앞으로 다가올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완료되어 있는 일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접해서 사용하시기는 많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는 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샷건 크리에이트는 그럼 어디서 다운받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게 되면 샷그리드의 맨 상단에 보시면 지금 샷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샷건이 샷그리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단에 보면 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앱이라는 항목에서 샷그리드 크리에이트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로그인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태스크 항목,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이태스크 항목인데 이 마이태스크 항목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완료되어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티스트가 앞으로 나의 일정, 저 구분점, 저 업커밍이랑 액티브랑 던으로 나눠져 있는 저 구분점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태스크가 언제 끝나는지가 기준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맞춘 파일을 가서 확인하시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이나 아니면 감독님이나 이렇게 리뷰를 보시는 분들에게 컨펌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항목, 액티브 항목, 던 항목 다시 한번 나오겠죠. 버전을 들어가서 그러면 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티스트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직접 생산한 버전을 올려주실 수 있어요. 직접 올리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뷰어를 통해서 뷰잉이 됩니다. 네 가지의 뷰어를 통해서 뷰잉이 되고 저 네 가지의 뷰어가 하나는 그냥 일반 뷰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이렇게 하나 컴페어 할 수 있게 컴페어 뷰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개는 겹쳐서 보실 수 있는 거, 겹쳐서 반전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드까지 제공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데모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티스트를 위한 이제 시간 로그, 타임 로그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타임 로그 기능은 샷그리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실제로 작업한, 뭐 물론 날짜야, 3일짜리 일이야 라고 PD분이 주시지만 내가 조금 더 일찍 끝내는 걸
뭐 회사 내부에서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일찍 해서 끝나는 것들은 속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아, 저 PD가 내가 일찍 일을 끝낸다는 걸 알고 있구나, 요 정도에서 성과를 인정받는 거고, 그 대신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면 칼같이 얘기를 하죠. 성과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 로그를 남겨놓게 되면 내가 실제로 한 일이 얼마나 됐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에선 아티스트가 버전을 업로드할 때 저렇게 시간 로그를 직접 추가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샷그리드 안에서의 어떤 상태를 변경하시지 않아도 이렇게 버전을 올리고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됐고 파이널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변경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것도 한 번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 웹에서 샷그리드를 접하지 않아도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타임로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샷그리드 내부에서 타임로그를 기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일을 지금 앤드류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네요, 레이아웃 파이프라인에서. 근데 이 기간이 6일짜리 일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몇 시간씩 일했다, 그래서 팽이라는 사람이, 팽야오라는 사람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한 시간은 2.5시간, 이렇게 입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는 설명을 간단하게 남길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타임로그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편하겠죠. 작업물을 올리는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봤다면, 리뷰어라고 하는 리뷰를 보는 사람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뷰어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항목을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 리뷰라는 항목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파란색 아이콘, 여기 위쪽에 파란색 원형 아이콘이 뜨게 되면 내가 리뷰를 볼 항목이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버전에서 내가 새롭게 리뷰를 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리뷰 리스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들어가서 보시는 과정 중에 바로 스크립팅을 남기실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수정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수정해주고, 여긴 이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떤 노트라고 하죠, 샷그리드 안에선. 그 노트를 바로 저렇게 직관적으로 체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로 우측에 내가 보낸 리뷰의 항목들이 기재가 되고, 저 항목들은 아티스트한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는 자연스럽게 샷그리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메일로 알람이 또 연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일을 보고, 내가 크리에이트 안에 들어가면 관련되어 있는 항목에서 새로운 피드백이 들어온 걸 보고, 여기서 바로 버전을 생성해서 다시 한번 리뷰어한테 리뷰를 볼 수 있게끔 돼 있죠. 기존의 워크플로우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샷그리드 자체에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만 설정을. 그래서 상단에 앱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아까 다운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앱에서 샷그리드 크리에이트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같은 아이콘을 눌러서 샷그리드 구성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저기에 있는 버전들을 표시할 건지, 그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실 건지,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